미 국무부는 해마다 각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데요. 조만간 공식 발표될 2020년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패 관련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사례를 담았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중요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활동가들과 야권의 비판을 실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법이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란 점 등을 미국에 잘 설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선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올해도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가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큰 간극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고서엔 또 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정부 부패 사례로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윤미향 의원의 사기 횡령 사건,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